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여자 벤텀급 맞대결. 먼저 이소영 선수는 한 번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나이 23살, 신장 167cm, 53.1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김수린 선수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1살, 162cm, 53.4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김수린 선수입니다. 자, 이 대결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소영 선수나 김수린 선수나 프로 전적이 1전밖에는 되지 않지만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들이에요. 네. 아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굉장한 접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입장하는 선수가 이소영 선수인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복싱을 시작한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에 이제 복싱어가 있었나 봐요. 그걸 네. 보고 이제 복싱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맞대결을 펼치는 김수린 선수와 좀 스파링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소영 선수를 상대하는 김수린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수린 선수는 아마추어의 실적이 만만치 않은 선수였어요. 네.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고요. 지금 프로에 이제 데뷔해서 1전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데뷔할 당시에는 지금 벤텀급보다 두 체급 위에 패더급으로 일단 데뷔를 해서 김학수 선수와 무승부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체중을 더욱 낮추고 이제 데뷔 이전을 치르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한번 지켜봐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복싱을 시작한 김수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동양대학교에 이제 재학 중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복싱을 그만뒀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그 다시 운동을 위해서 체육관을 찾았다가 프로까지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4세 버파이팅 체육관 소속의 1.1패 나는이야 화이트 대개 이제 홍코너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되는데 네. 오늘 대회에서는 특이하게도 청코너 선수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 162cm. 자, 홍코너에 배정된 선수가 이제 김수린 선수고요. 21세. 자, 김수린 선수 옆에 있는 매니저는 김정훈 매니저예요. 네. 신인왕을 지냈었고 그 현역 시절에 굉장한 실력파 목소로 각광을 받았던 그런 매니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에 이어서 김수린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경기에 주시면 지마로 주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프로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선수들 간의 맞대결. 자, 지금 지마로 주심이 이제 그 이번 경기에 레퍼리를 맡게 됐는데요. 네. 지마로 심판도 신인왕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80년대에 정말 그 국내 경량급이 강자들이 우글거릴 때 예. 그때 신인왕을 차지했던 그런 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들에게는 뭐 대선배님이네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죠. 시작하라! 자, 그 지금 이소영 선수 눈빛이 굉장히 다부져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합에 대한 각오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가볍게 스텝을 밟아보고 있는 이소영인데요. 자, 두 선수 예상했던 대로 지금 탐색전이 없어요. 네. 공 울리자마자 김수린 선수는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바디를 두들기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라이트. 두 선수가 몇 차례 스파링을 통해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탐색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그 부분이 누구에게 약이 될지. 그렇죠. 어퍼 들어갔습니다. 안면 연타 들어갑니다. 김수린. 자, 김수린 선수 공격 좋아요. 네. 자, 계속해서 공격을 쏟아붓다가 늦추지 않는 김수린 선수입니다. 임팩트 있는 그런 공격은 아니지만 네. 그 계속적인 공격으로 상대의 지금 진을 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면 가능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반격을 좀 해야 돼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수린 선수가 안면과 함께 바디까지 두들겨주고 있는데 복부 쪽엔 좀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라이트 좋았어요. 네. 자, 이소영 선수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그런 펀치를 맞았는데요. 다시 한번 바디. 앞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소영 선수는 이제 경기 전에 네. 그 상대가 들어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이제 이용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카운터 공격을 준비한 건데 이 왼손이었습니다.
아, 주무투 선수 여성 선수들이지만 네. 그 펀치를 내뻗는 어떤 그 임팩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성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그리고 이 악물고 펀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김수린 선수 원투가 참 좋고요. 네. 빠지면서 라이트.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갔나요? 자, 예. 여성 선수들의 경기는 2분이 이제 한 라운드인데 네. 2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김수린 선수가 확실히 우세를 점했고요. 김수린 선수의 어떤 파상 공세를 이소영 선수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네. 결국에는 더욱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이제 김수린 선수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라이트 공격도 적중시키는 모습. 아, 지금 라이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수영 선수가 이제 상대의 스타일도 알고 어떤 그 상대와 또 스파링을 해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아무리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구상을 한다고 해도 막상 링위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구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머릿속이 하얘진다든지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여러 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링 아닌데요. 두 선수가 이제 2라운드를 펼치겠습니다. 자, 첫 라운드에서의 기선은 김수린 선수가 제압했어요. 네, 이제 2라운드입니다. 역시나 2라운드 초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는 김수빈. 라이트 치고 빠집니다. 좀 링을 좀 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소영 선수인데요. 외곽에 몰렸어요. 바디 안면은 다 들어갑니다. 자, 김수린 선수 압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사각에 몰아놓고 때리고 있는 김수린. 자, 이소영 선수가 반격할 그런 거리를 주지 않고 지금 김수린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다시 밀어냈습니다. 자, 이소영 선수는 선제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의 접근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자세를 낮추면서 피했는데 다시 앞쪽으로 라이트 뻗었습니다. 바디 연타 앞면. 계속 들어갑니다. 자, 김수린 선수 연타가 계속적으로 나와줬는데요. 네. 또 여러 차례 적중을 시켰습니다. 원투 뻗어보는 이소영. 바디 왼손. 자, 일단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이소영 선수인데요. 이소영 선수도 상당히 좋은 원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투에서 끝나는 반면에 김수린 선수는 지금 하나 둘이 나오게 되면 셋 넷 다섯 여섯까지 계속 주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김수린 선수인데 앞선 뻗어주면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김수린 선수가 지난 7월달 데뷔전보다 그 훨씬 많은 연습량을 쌓았던 것이 네. 지금 경기력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원투 어퍼. 복부까지 좀 다양하게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이수영 선수는 지금 좀 답답할 거예요. 네. 본인 공격이 잘 안 먹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두 선수 계속해서 펀치를 휘두릅니다. 2라운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 종료. 아, 선수 멋진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관중석에서도 박수가 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뭔가 물러나면서 탐색전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로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소영 선수가 이제 1라운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2라운드에는 그 시작을 잘 했거든요. 네. 들어오는 상대를 잘 받아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김수린 선수의 공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소영 선수도 좀 답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펀치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맞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지금 손을 뻗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런 부분에서 이수영 선수가 좀 당황한 듯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복부와 안면 번갈아가면서 두들겼던 이제 김수린 선수였습니다. 김수린 선수의 공격이 적중률은 높진 않아요. 예. 하지만 계속 펀치를 냄으로써 그중에 또 몇 개 적중을 시키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라운드 시작부터 적극적인 이소영. 자, 이소영 선수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네. 바디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라이트. 앞손을 던져주고 있는 이소영. 원투 안면 왼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세 낮추면서 레프트 훅까지. 안면의 연타 유타 계속 들어갑니다. 서로에게
복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김수린 선수는 무슨 기관총 같습니다. 네. 한번 펀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차별로 계속 뻗어주고 있거든요. 자, 근접전에서 펀치를 계속해서 뻗어주고 있습니다. 파상공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네. 한번 시작되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세 낮추면서 라이트. 자, 지금 레프트는 좋았어요. 네. 다시 한번. 자, 두 선수가 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화이트. 가네 막힙니다. 일단 이소영 선수도 주먹을 좀 많이 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수린 선수가 지금 그런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공간을 좀 좁혔다가 다시 좀 붙으면서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김수린 선수가 아마추어의 경력이 좀 많다는 것이 네. 그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의 어떤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밀어내고 있는 김수린 라이트 크게 뻗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수영 선수가 맘먹고 라이트를 휘둘렀는데 네. 빗나갔습니다. 다시 자체 낮췄고요. 바디 들어갑니다. 머리를 들이밀면서 붙어봤던 이소영. 3라운드 시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원투 바디 왼손까지. 지금은 라이트 레프트. 좋아요. 데미지 있는데요. 자, 김수린 선수의 유효타가 계속 이소영 선수의 얼굴에 터졌습니다. 예. 자, 3라운드까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두 선수 3라운드 지금 싸우는 동안 계속적인 주먹 교환에도 한 번의 클린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지금 깨끗한 그 타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었는데요. 예. 김수린 선수가 이를 악물고 연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눈빛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김수린 선수처럼 저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이소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대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라운드당 2분씩 총 4라운드. 이수영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 승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효하면서 4라운드 출발하는 이소영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안면 연타 김수린 역시나 묵직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김수린. 이소영 선수는 지금 김수린 선수의 주먹을 전혀 겁내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김수린 선수의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공격 타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겠네요. 아주 어렵게끔 김수린 선수가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뒤쪽으로 빠지는 김수린. 펀치가 벗어났습니다. 김수린 선수가 데뷔 전 때 이제 김학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1, 2라운드를 굉장히 잘 이끌어갔는데 네. 3, 4라운드는 체력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3, 4라운드에도 전혀 체력에 지장이 없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훈련이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좀비처럼 다가서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김수린. 두 선수가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1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첫 라운드부터 계속 두 선수가 타격전을 펼쳤기 때문에 네. 페이스가 처음 같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 일단 빠지면서 펀치로 휘두르고 있는데 펀치의 파워가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일단 주먹의 그 숫자 부분에서 김수린 선수가 월등히 많거든요. 네. 이소영 선수는 지금 타이밍만 찾은 채 펀치를 많이 내질 못하고 있어요. 예. 이제 4라운드 30초. 왼손 들어갑니다. 자, 지금 김수민 선수가 뒤로 물러나면서도 계속 펀치를 뻗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이소영 선수의 공격을 지금 유효 적절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라이트 길게 뻗었습니다. 안면 연타. 계속해서 두 선수가 상대 안면에 펀치를 내지릅니다. 자, 이소영 선수 지금 계속 공격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그 제대로 된 유효타를 마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4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아, 좋은 시합 두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예. 첫 경기부터 이렇게 뜨거우면 나머지 선수들도 좀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장래가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소영 선수는 좀 아쉬울 거예요. 예. 본인이 준비한 게 더 많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걸 충분히 써먹지 못한 채 지금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건 역으로 생각한다면 김수린 선수가 그만큼 경기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소영 선수에게 이번 경기가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예. 좀 큰 펀치를 좀 장전해봤던 이소영 선수였는데 적중률이 조금은 떨어졌었고요. 환한 표정으로 좀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김수린 선수입니다. 김수린 선수는 데뷔전 때보다 지금 확연히 그 달라진 모습을 또 두 체급까지 내려가면서 네.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공식 판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린 선수는 이 경기 이후에 12월 8일에 서울에서 다이나 복싱 클럽의 서지영 선수와 경기를 또 앞두고 있어요. 예. 이번 경기는 심판 전원일치 판정으로 만장일치 집계되었습니다. 부심 임준배 40대 36, 부심 장가로 40대 37, 부심 고기모 39대 37. 이로써 이번 경기의 승자는 홍코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수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모두들 보신 대로 그 포인트는 김수린 선수가 착실히 쌓아나갔고요. 네. 이소영 선수의 그 거친 반격이 있었지만 그걸 충분히 적절하게 무마시키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었고 이제 달콤한 첫 승을 만끽하고 있는 김수린 선수입니다. 김수린 선수가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예. 이런 그 흐름을 타고 나간다면 굉장히 그 앞으로 기대되는 복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많은 이 복싱 팬들에게 좀 눈도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외모 또한 지금 굉장히 개성 있고 예쁘거든요. 예. 그 남성 팬들이 많이 생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는 오늘 비록 졌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네. 최선을 다했고 세 번째 시합에서는 첫 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이 두 선수의 수준 높은 경기력을 함께 만나봤습니다.